우리나라 최초에 유추하는 996년 고려 성종 철천 권은 중국이라고 합니다. 1883년 7월에 근대적 상설 조폐 기관인 전환국이 설립되면서 화폐 제도가 개혁되었습니다. 1887년에 이제 독일에서 근대식 조폐 기기를 설치해서 주화를 제조하기 시작했고요. 한국 최초의 지폐는 1892년 인천 전환국 설립 이후 구화폐와의 교환을 위해서 보조 태양권을 제조했지만 발행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1909년 보조 태양권은 발행되었지만 제조에서 발행 못했고 구한국은행권은 1909년 최초의 중앙은행인 구한국은행이 발족되었으며 1910년 12월 21일에 1원권이 이렇게 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한국은행권의 도안은 일본 제1은행권의 원판을 일부 수정한 것이고 1945년 해방 후에도 조선은행권을 사용하다가 1956년 6월에 한국은행이 설립돼가지고 최초의 은행권을 7월 피난지 대구에서 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